어릴 때한 번쯤 망원경으로 먼 곳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남산과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 동전을 넣고 망원경으로 경치를 본 적이 있나요? 망원경으로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 또는 콘서트를 관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봤던 장면, 기억 속외 영상으로 담아 언제든지 볼수 있으면 좋겠죠. 당시의 감동을 영상으로 담아줄 녀석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으면서 망원경 같기도 한이 제품, 캐논 파워샷 줌입니다. 캐논에서 재미난 제품을 올해 2월경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파워샷 줌입니다. 한 손에 꼭 들어오는 사이즈와 독특한 기능을 선보이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작은 망원경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가로 33.4mm, 세로 50.8mm, 길이 103.2mm의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무게 또한 145g으로 가볍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손목 스트랩이 있어 휴대성이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카메라를 살펴보면 버튼이 렌즈를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에 각각 3개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줌, 전원, 메뉴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사진 촬영 버튼, 영상 녹화 버튼, 그리고 시도 조절 다이얼이 위치해 있네요. 카메라를 촬영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USB-C 소켓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SD 카드는 용량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과 데이터 전송으로 USB-C 타입을 지원하고요. 재미난 컨셉을 채택한 캐논 파워샷 줌, 카메라로서 기능은 어떨까요? 1210만 화소와 영상 처리 엔진 DIGIC8과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였고 풀 HD급 화질의 24와 30프레임 영상 촬영 기능을 갖췄습니다. 사진은 최대 12메가픽셀급으로 촬영할 수 있고요. 외관을 보면 누구나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데요. 카메라를 한 손에 쥐고 뷰파인더를 통해 화면을 보고 촬영하면 됩니다. 캠코더처럼 LCD를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제품인 거죠. 파워샷 줌은 제품명 그대로 빠르게 초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위 줌 버튼을 누르면 3단계로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본 100mm부터 400mm 광학 줌 기능을 지원하고 800mm 디지털 줌으로 더 멀리 있는 대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뷰파인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디지털 줌을 이용했을 때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덜 작동한다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촬영을 원하는 화면을 찾아 시도 조절 다이얼을 조작해 초점을 맞춘 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을 할 수 있네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LED 표시 등의 초록색 빛이 전멸되어 촬영임을 나타내주는 점은 편리한 기능이네요. 이 제품은 야외에서 활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배터리 용량은 800mAh로 풀 HD 30프레임 영상 녹화를 기준으로 약 6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한데요.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은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 번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최대 9분 59초, 약 10분이라는 점인데요. 생각해보면 10분 동안 이 제품을 들고 있는 것도 고역이겠어요. 스포츠 경기와 같은 영상을 찍을 때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도 4가지 있는데요. 먼저 뷰파인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는 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로 SD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 마이크로 SD 카드의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에 USB-C 포트를 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 앱 카메라 커넥트를 이용해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은 MP4 포맷으로 제공되고 사진은 JPG로 제공하네요. 참고로 카메라 커넥트는 캐논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 후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연결 완료 후 카메라 이미지 기능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원격 라이브 뷰 촬영을 이용해 카메라 뷰파인더에 보이는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며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캐논 파워샷 줌은 제품 이름 그대로 간단하게 멀리 있는 대상을 손쉽게 줌에서 촬영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토이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기능이 완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 지식이 없어도 조금만 만져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설정 메뉴가 복잡하지 않아서 입문자도 사용이 편리하겠다는 점이 있었네요.
줌이 3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 스포츠 경기와 같이 멀리서 보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 녹화를 하며 쉽게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 마냥 좋을까요? 먼저 버튼 위치, 한 손에 잡히는 카메라인데 버튼이 뷰파인더 쪽에 모두 위치해 있는 것이 사용이 편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화질,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FHD 해상도와 30프레임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세 가지 줌을 조절하다 보면 렌즈의 비트맵과 같은 점이 보이는데요. 카메라치고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갤럭시나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 기능에서도 4K UHD 해상도의 60프레임의 기능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카메라의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화질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또 아쉬운 점은 카메라 커넥트 앱 자체에서는 사진, 영상을 볼 수가 없으며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예상 출시 가격은 399,00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 망원경과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만나본다면 어떠실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품 출시 시점이네요.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관람이 어려우니 정말 아쉽네요. 오늘 만나본 캐논 파워샷 줌 어떠셨나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유장훈 기자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